자, 76번부터 보자 얘들아.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부원장님께서 고3은 내신이 한 주 더 뒤에 이제 들어간대 얘들아. 그래서 아마 하나 더 강의가 들어가긴 할 거다 얘들아. 자, 1번부터 보자 얘들아. 자, 자리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비동사 뒤에 왔기 때문에 분사 파트로 볼 수가 있겠고 얘들아. 일단은 어디 보냐면은 26번에 보기 4번 봐봐 얘들아. 26번에 보기 4번 꼭 봐야 된다. 거기에 동사 시리즈를 썼어. 자, 컨빈스만 가져갈 거야 얘들아 여기서는. 자, 컨빈스란 단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다고 했었어 얘들아. 26번에 보기 4번을 봐. 거기 뭐 tell, 뭐 remind, notify 여러 가지 동사가 있어 얘들아. 두 가지 형태로 쓰였어 얘들아. A of B도 되고 A that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있는 형태 그 동사들 했어. 물론 컨빈스 목적어 투부 정사도 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컨빈스를 딱 봤을 때 뒤에 대시 왔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할 거야 얘들아. 이거 가지고. 자, 수동태로 가면 누가 주어로 오니 얘들아?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A가 와. 그리고 수동태 공식인 B 플러스 PP가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더라? 대주어 동사는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들아? 아, 컨빈스란 단어가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대절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구나. 컨빈스가 수동태니까 뒤에 대절이 붙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구나.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ing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지. 비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형태를 수동태로 가면은 이제 이 구조가 이해가 되는 거고. 컨빈스 말고 26번에 4번에 보기 4번에서 설명했던 동사 있지 얘들아. 다 똑같은 구조야 얘들아. BPP 대절 BPP 오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접근해야지. 그녀가 설득을 시키는 건지 설득을 당하는 건지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더라. 해석은 그냥 능동이야. 그녀는 베리아를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자, 1번은 그렇게 넘어가면 돼. 자, 2번 보자 얘들아. 구조를 보면은 어떤 시기가 뭔데 어떤 시기야 얘들아. 어떤 시기 여기까지가 되고 구조 분석은 니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지금 왼절이 얘를 보니까 선행사가 앞으로 튀어나갔지. 그럼 선행사랑 지금 수식어가 왜 멀어졌니 얘들아? 수식어가 바로 뒤에 붙으면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뒤로 빼버린 거야 얘들아. 아, 여기 이제 동격의 대절이 나온 거고 어떠어떠한 생각. 자, 스커프는 뭐니 얘들아? 뒤에 at이 나오는 것도 똑같은 특징이고 left야 얘들아. 비웃다. 그니까 그녀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비웃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 관계부사 왜니 얘들아? 그럼 뒷문장을 봐야지. 주어 동사. 근데 이제 레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나를 그냥 동사 구로 보지. 그래서 얘 목적어 되겠어. 아니면은 그냥 앱부터 아이디어 붙고 날리고 스커프가 일형식 자동사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고. 룩겟 같은 거 얘들아. 그냥 룩겟 미 또 룩겟을 그냥 동사로 보고 미를 목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잖아. 되겠어? 관계부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하다. 선행사는 앞으로 튀어나가 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보기 2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 보자 얘들아. 보기 3번. 자, 보기 3번도 간단한 거야 얘들아. 왜? 자, 비동사 뒤에 where이 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 접속사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명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뒷문장이 어때 얘들아 지금? 완전하잖아. 주어, 비동사, 보어로 이 형식 동사. 그니까, where이 지금 명사 역할하는 거 맞지? 보어 역할하는 거지? 그리고 where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구나 하고 넘겨야 되는 거지. 거기가 바로 그녀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자, 얘들아. 딱 봐도 뭐를 구분하는 건지 알겠지, 얘들아, 그치? 자, 구조 분석을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가 묶이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병렬 잡으면은 얘랑 얘가 동그라미가 되겠고. 자, 이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 그냥 설명을 할게 얘들아. 세 가지 구분하자 얘들아. be used to 동사 원형. 그 다음 두 번째는 be used to 그 다음 뭐 써야 되더라? ind 쓰면 안 돼. 명사, 대명사, 동명사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ing로 외우면 해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 얘들아. 그 다음 마지막은 누구야 얘들아? 지금 나온 거 유스튜브 정사. 자, 여기서 끊으면은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냥 유즈의 수동태. 얘는 부사종용법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어디어디에 쓰이다. 그 뜻이지. 얘는 뭔 얘들아?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뜻이지.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여기 자리에 누구 나올 수도 있지 얘들아? be accustomed to도 같은 표현이지. 그치? 이게 이제 be familiar with로 가는 거지. 어디어디에 친숙하다. 얘는 뭐야 얘들아? 한때 뭐뭐하곤 했다. 한때 뭐뭐하곤 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 얘들아. 이때는 누구를 보면 되냐면 얘들아, 주어가 무생물이 나와 얘들아. 무생물.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가 누가 나와 얘들아? 보통 생물이 나와. 이것도 이제 해석할 때 힌트가 되는 거야 얘들아. 데이스 더 지금 이 표현이 나온 거고. 데이스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들아? 어린 소녀를 기억하래. 어떤 어린 소녀 얘들아? 한때 거울을 보고 멋진 꿈을 꾸었던 어린 소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와도 해석은 매끄럽게 되는 거지. 어법 문제는 엄청난 논리관계를 보는 게 아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이 어느 정도 되고 문법을 지키고 있으면은 맞는 표현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대개했어 얘들아. 그래서 한때 뭐뭐하곤 했다. 앞에 비동사가 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거지. 뭐 was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대개했어 4번. 자 그럼 정답은 5번이라는 거네 얘들아. 그치? 자 human being이라는 지금 누가 나왔어 얘들아? 일단은 명사가 나왔지. 인간이지. 그치?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니까 우리는 괄호 묶고 꾸며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쓸게 얘들아.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여기에는 누가 생략된 거야 얘들아? 보통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뒷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물론 동격의 뜻도 이제 생략될 수 있지만 어법 문제는 안 나온다고 봐도 되더라. 거의. 그리고 휴먼이 동격이 될 수가 없는 거. 동격이 대신 나올 수가 없지. 추상명사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뭐하더라? 수동태로서 지금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동사 were를 빼야 되는 거지. 네가 뒤에 남겼던 어떤 인간의 모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인간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맥은 되겠지. 되겠어. 명사 뒤에 주어동사 왔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were를 빼면은 left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지. 아니면 뭐 leave behind에 목적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그 정답은 5번. 데이트들이랑 태랑 관련된 파트였던 거네. 태랑 관련된 거. 자 77번으로 갈게 얘들아. 77번. 대부분은 이제 계속 패턴으로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 그래도. 자 이제 1번부터 보자 얘들아. 1번 계속 하던 거다 얘들아. 자 동사 뒤에 지금 또 누가 나온 거야 얘들아? 의문사절로서 명사절이 나온 거지. 그치? 자 how의 공식이 뭐야 얘들아? how 부사 그리고 주어 동사. 얘는 each other은 대명사지. 목적어. 그러니까 how 뒤에 지금 결국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맞다. 요렇게 접근하고 들어가는 거 맞지? 자 그 다음 왜 부사가 나왔어 얘들아? 여기가 2형식 동사가 아니니까. 그치? 2형식 동사면은 부사나 형용사 나오는 거잖아. how 형용사 주어 동사. 되겠어? 이거는 판서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가고 넘어간다 얘들아. 자 그래서 how는 맞는 표현이지.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자 이제 2번 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더라? 자리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여기부터 the ability부터가 지금 주어다 얘들아. 그치? ability to 부정사 무조건 묶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or 세모 치면은 얘랑 얘 want가 지금 그냥 명사로 쓰인 거네. 그치? ability가 주어 그리고 is가 동사 그리고 skill은 or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또 얘들아 solely는 뭐니 얘들아? only야. only 부사야. 부사 유일하게. 그래서 얘는 없다고 치면 돼. 그럼 여기가 또 이제 묶이는 거지 얘들아. 그럼 뭐야 얘들아? 명사 뒤에 분사가 와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자리가 맞구나. 그치? 동사는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없이 또 동사 역할은 못하겠구나. 자리 확인을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지 얘들아. TV쇼 영역 TV쇼 영역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다. 거기에 제한된 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이 되는 거지. 기술이 뭐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힌트. 목적어도 없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수거는 수거로 연결시키라고 말한 적이 있어 얘들아. limit A to B지. A를 B에 제한시키다 국한시키다. 그럼 얘를 또 수동태로 가봐. A B limited 그리고 뒤에는 to B가 나오고 limit 뒤에 바로 to가 나오면 얘는
수동의 표현이 되는 거구나. 근데 비동사는 어디 갔니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에 누구 생략돼 있는 건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잖아. 명사 뒤에 분사 왔을 때. 그러니까 be limited to 이렇게 붙는 거지. 여기는 이제 which is 정도가 생략된 거지. which is 같이 생략돼야 된다고 그 고의 기출어법 할 때 굉장히 많이 말을 했다 얘들아. which is가 같이 생략돼야지 하나만 생략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수동의 표현인 과거분사가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얘들아. 중복이 많이 되는 것은 설명이 조금 덜 들어갈 수는 있어 얘들아. 되겠어? 자 이제 3번 보자 얘들아. 동사 밑줄인데 자리 확인은 조동사 뒤에 동사 자리는 맞아 얘들아. 그러면 이제 동사 파트만 우리 뭐 보는 거였었지 얘들아? 수일치,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그 다음에 시제. 지금은 누구만 보면 돼 얘들아? 수를 볼 필요가 없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시제도 볼 필요가 없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보면 되는 거니까 태만 보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럼 누구를 잡아야 돼? 주어를 잡아야지. 그치?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괄호 묶고 날리는 거야. 전치사구니까 없다고 쳐야 되는 거지. 그럼 노우 뒤에 누가 없는 게 보여? 바로 목적어가 없는 게 보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왼절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누가 주어니 얘들아? 부정어가 주어로 나온 거야 얘들아. 얘들아 리틀은 부사도 되지만 대명사도 있다. 그럼 렐러티블리는 누구 꾸며주고 있는 거? 부사가 지금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얘들아. 렐러티블리는 지금 노우를 꾸며주는 거야. 상대적으로 아는 게 거의, 그러니까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부정어가 주어로 나올 때는 동사를 부정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리틀이 무슨 뜻인데? 거의 없는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러니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근데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알려진 것이. 그러면 지금 얘는 사람 개념이니 사물 개념이니 얘들아? 사물이지. 그치?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더라?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것도 맞고 해석을 해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해석은 약간 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틀을 주어로 해석하기 힘들어 얘들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지 얘들아. 만약에 few로 가자 얘들아. few people이 나오고 그 다음에 like it이 나왔어 얘들아. 그러면은 부정어잖아 얘들아. 물론 이건 형용사지만 해석해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를 부정하는 거야 얘들아. 부정어가 앞에 나와. 아니면 이렇게 나와도 되더라. few도 대명사니까. 해석해봐 얘들아. few like it.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석은 그냥 우리가 부사, 형용사처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relatively는 no를 꾸며주는 거야.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없고 주어와의 관계를 잡아도 수동이 맞고 사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알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be known이 되는 거. 어디서 잡혔어 얘들아? 태에서 잡힌 거지. 태에서. 자, 정답은 수동태, 능동태에서 나왔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 얘들아. 4번 같은 것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건데, 자 보면은, 자 일단은 fox가 무슨 뜻이냐 얘들아? people의 뜻이 있지 얘들아. 사람들. 자 명사 뒤에 전치사니까 묶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전치사구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상호작용 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with가 붙어야 됩니까 안 붙어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거잖아. 제일 쉬운 거 여기다 그냥 쓸게 얘들아. house가 나왔어. 그리고 which가 나왔어. 그리고 I live가 나왔어. 맞아 틀려 얘들아? 틀렸지. 여기에 누구 껴야 되더라? in which잖아. 왜? live in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외우는 거야? interact는 live랑 똑같이 그냥 일형식 자동사고 with가 와야 돼. 누구누구가 상호작용하다 할 때 그거의 대표적인 동사가 또 누구 있어야 되더라? interfere 있지. 방해하다. 얘도 무조건 with가 와야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얘랑 같이 쓰이는 거 니네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with가 붙어야지만 정확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뒷문장 완전 해야 돼 얘들아.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난 거야 얘들아. 여기서처럼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치사는 어디로 갈 수 있어 얘들아? 여기에 with가 올 수 있지. 여기에 with가 없으면은 그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 훔이 쓰인 거야 얘들아. with가 앞으로 나가면은 얘가 없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interact가
1형식 자동사다. 걔 완전한 문장이다. 그리고 얘는 목적어가 올 때 전치사 with를 쓴다. interfere with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leave in이랑 같은 개념이야. 이해 되겠니 얘들아?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간단하게 가자 얘들아. 얘가 주어지, 그치? 나머지는 다 괄호가 묶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수일치, is가 맞는 거. 뭐뭐 중에 하나는 대리아입니다. 그치. 그리고 대절에는 가주어 진주어 공식이 나온 거고, 대절에는 아까 원어부 복수명사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간 거다 얘들아. 되겠어? 만약에 내가 너무 간단하게 가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반드시 질문을 해줘야 되더라. 최대한 영상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 얘들아. 얘네들이 나왔던 컴플레인 중에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78번 부사자리. 이것도 간단하게 할게 얘들아. 약간 더 좋은 버전. 뒤에 있는 배럴이라는 형용사 굿의 비교급이지. 여기서는 물론 웰의 비교급도 배럴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 얘들아? 이것도 아까 한번 나왔었던 개념이지. 자, 나왔다 얘들아. 누구? be used to 명사류. 주어는 생물이 온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we가 온 거지. 우리는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치? 뭐를 생각하는데? 대리아를. 자, any on whom. 한 단어로 뭐로 바꾸니 얘들아?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whoever이잖아 얘들아. whoever. 얘가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역할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동사가 또 따로 나오는 거고. 어디? 대절에 지금 주어가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가. who부터 celebrity 묶여서 anyone을 꾸며주면서. 근데 anyone who가 아니고 whoever이 나와서 밑줄이 거지더라도 그래도 맞는 표현이라는 걸 잡아가라고 한 거지.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던 거 지금은 이제 이거 넘길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은 됐지? 자, 그럼 이제 3번 가자. 3번도 간단하게 넘길 건데, 자, 이거를 봐봐. 앞에 명사가 없는 건 쉽잖아. 뒷문장이 왜 불완전해? 짧게 읽으면은 왓기에 주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얘는 뭐야? 뛰어난이라는 뜻이 있지 얘들아. distinguished가 뒤는 adults를 꾸며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디에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불완전한 거지 얘들아? 주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지 얘들아.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up to가 뭐니 얘들아? 품사가 전치사지. 전치사. 우리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 얘들아? 뭐뭐까지라는 뜻은 알고 있잖아. 근데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 있대 얘들아. 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럼 해석을 해봐 얘들아. 뛰어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up to가 전치사인데 뒷문장이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니까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은 아닌 거다 얘들아. distinguished는 지금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다른 사람들. 됐지?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다는 거. 그래서 what 뒤에 불완전, what 앞에 선행사 없는 거. 그러니까 맞는 표현. 자, 이제 4번 갈 건데 파트는 무슨 파트로 잡을 거야 얘들아? 얘를 딱 보면은 대동사 파트로 잡을 거지 얘들아. 여기가 설명이 조금 길어지고 얘들아,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 얘들아, 이 부분이. 됐어? 그러니까 대동사 파트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거야 얘들아, 여기를. 자,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얘들아, 여기부터 봐야 돼. 자, make부터 exciting까지 니네가 한번 구조를 봐봐. 몇 형식 구조가 나오고 있는지. 자, m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비교급이니까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로 나온 거지 얘들아. 됐어? make를 동사 개념, 목적어 개념, 목적격 보호 개념 나온 거고 얘들아. 자, no less than은 무슨 뜻이니 얘들아? 얘는 as much as랑 같은 뜻이고, as much as가 무슨 뜻이 얘들아? 그냥 뭐뭐만큼이 얘들아. 뭐뭐만큼. 그러니까 뭐뭐 이런 말 있지. 못지않게. 뭐뭐 못지않게 이 뜻이야 얘들아. 일단은 문맥은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더 쉬운 예문을 들게 얘들아. 주어는 생략할게. make me happy가 나왔다 얘들아. 그러면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잖아 얘들아.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는 무슨 관계니 얘들아? 얘는 주어동사 관계라고 배웠잖아. 내가 행복한 거니까. 그럼 이 부분만 주어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더라? I am happy가 되는 거지 얘들아. 누가 끼어들어가야 되더라? 형용,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때는 비동사가 있는 개념이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개념은 주어동사 개념이야, 얘들아. 근데 비동사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야, 이거는. 이 문장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가져갈게라. 목적격 보호가 누구니? 지금 메이크가 나왔지, 얘들아? 아니다. 목적격 보호. The celebrity section. 됐어? The celebrity section. 뭐야, 뜻은? 어떤 유명인사 영역. 지금 어떤 뉴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 유명인사에 대해서 바로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얘가 is exciting. 이 구조가 되는 거야. 비동사가 끼어들어간 거라고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유명인사 영역은 흥미롭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자, 뒤에 어떻게 나왔지, 얘들아? It is now가 나왔지. It is now.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동사지. 그럼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은 뭐야, 얘들아? exciting이 생략된 거고 앞에 생략돼 있었던 비동사를 지금 받아주는 대동사가 맞는 거야. 그럼 그것은 뭔데, 얘들아? 얘를 말하는 거지. 그 유명인사 영역이 지금만큼 흥미롭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는 지금 no less than이 있었다, 얘들아. no less than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지. no less than은 뭐뭐만큼의 뜻이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 유명인사 영역을 그 유명인사 영역이 지금 흥미로웠던 것만큼 흥미롭게 make,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대동사 자리가 맞고 is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 여기가 is가 있네, is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잡아야 돼. 주어동사 관계야, 얘들아, 거기는. 주어동사 관계. 그리고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개념이야. 그 생략돼 있는 비동사를 지금 대동사 파트로 밑줄을 그어버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뒤에는 exciting이 생략돼 있는 거고 여기가 어려운 파트야, 얘들아. 이야기가 왜? 그런 식으로 어법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보통 안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 되겠니, 얘들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문어발 수업에서는 이렇게 뭐 압축 장치란 말이 이제 그 표현을 하셨지, 그 부원장님이. 거기에 지금 비동사가 지금 있는 건데 얘를 빼면서 압축시킨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야,들아. 굉장히 지금 여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여기도 질문을 꼭 해줘야 되는 거야,들아. 이해 되겠어? 4번. 그리고 5번은 이제 쉽지,들아. 자, 봐봐라.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왜? 선행사는 미디엄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we가 주어가 되는 거고 learn이 동사가 되는 건데 learn 뒤에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가면 안 되더라. 왜? learn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야, 얘들아. 그리고 문장을 더 쉽게 보는 방법 내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비교급은 하나의 장치라 그랬어, 얘들아. 문맥을 위해서 온 애야. 그럼 비교급은 없애. 그럼 얘는 원급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become 뒤에 왔기 때문에 형용사나 명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문맥상과 much로 가져가야 되라. much의 비교급. 그럼 become 뒤에도 보호가 온 거야, 얘들아. 대명사 보호가.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누구로 나왔냐면, 얘들아, 전치사는 못 잡아도 된다, 얘들아. through which로 나왔어. 그럼 which는 누구 받는 건데? medium 받는 거지. 그러면은 medium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해 되겠니,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갈 수 있다. 전치사 같은 거 스루를 잡아내라. 이렇게 막연하게는 안 나오니까, 얘들아. 논술형 문제 나올 때도. 이해 되겠니, 얘들아? 무슨 말 했는지. learn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야, 얘들아.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전한 거야, 지금은. 그래서 which는 안 된다는 거. 여기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꼭 해줘야 돼, 얘들아. 이 부분을. 그냥 인강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강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얘들아. 왜? 원리적인 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또 인강 길어지면 또 니네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론사항과 궁극적인 결론 여기까지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일부러. 대신에 질문은 니네가 꼭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78번 됐지, 얘들아. 자, 79번 가자, 얘들아. despite는 접속사입니까? 전치사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겠지, 그치? 근데 뒤에 누가 나왔어, 얘들아? 동명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자리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빨리 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얘들아. although가 나와가지고 분사구문으로 ing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나와도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와도 되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얼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에 얼도를 밑줄 그어가지고 나와도 맞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야. 분사 구문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접속사기에 분사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 ing로 보고 들어가는 것 뿐이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자 얘들아. 수부정사 자리가 맞는지 자리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일단은 구조 분석하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된 맞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묶이는 거겠네. 아, 여기까지 묶이는 게 아니지 얘들아. 어디까지 묶이는 거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그치, 여기까지가 묶이는 거네. 여기까지가 if절이네. 그치. 그리고 여기는 주어, 동사, 보어가 다시 한번 나온 거고. 됐지? 그럼 단서는 누구로 잡아야 되더라?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맞지? 그리고 raise가 지금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도 딸려 나온 거고, to be raised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거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됐지? 자, 중요한 단어 나왔다 얘들아. deprive도 하면 뭐니 얘들아? 궁핍한 그 뜻이지.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쓰고 지울게 얘들아. 자, deprive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빼앗다 뜻이지. 박탈하다, 빼앗다. 그러니까 빼앗겼다는 거니까 돈이 없는 개념. 궁핍한, 물질적으로 궁핍한 부모님들. 대수어 단어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거기에서 지금 투부정사 자리, 거기에다가 지금 밑줄을 거는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야 되더라. 자, 3번 동사 자리인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병렬 구조가 잡히는 걸 먼저 봐줘야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주어동사 접속사 대신 나왔고, 대 뒤에 다시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고 날리면은 대절의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all the parents가 주어지. 그리고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d 세모 치고 또 동사가 나오면서 얘랑 얘가 지금 과거동사로서 병렬로 걸리는 거지. 대했어 얘들아? 부모님들은 뭐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녀들의 식단에다가 추가시켰다. 뭔가를 모아서 식단에 추가시켰다. 문맥은 그렇게 잡히는 거고. 병렬 파트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치, 전형적인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가자 얘들아. 지금 79번인가? 79번 맞지 얘들아? 그치? 자, 79번 갈게. 다시 갈게 얘들아. 자, did에 밑줄이 거져있다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형적으로 공부했던 대동사는 뭐야 얘들아? then과 as 뒤에 이제 오는 게 전형적인 문제였지 얘들아. 근데 그냥 두 동사나 그냥 비동사에 밑줄이 거져있어 얘들아. 그래도 대동사 파트는 니네가 떠올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게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얘들아, 지금 얘가 주어잖아 얘들아. 그리고 얘가 동사잖아. 얘들아, 디듭니까 둡니까 이렇게 나왔겠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대동사 파트라는 건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앞에 있는 어떤 동사를 받는지를 잡아줘야 되는 거지. 뭐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앞 문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더라. 자,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대 얘들아? deviant 하면은 일탈자란 뜻이야. 일탈하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로부터 막 조개 껍데기를 조그만 거를 모아가지고 그 조개 껍데기들, 그것들을 아이들의 식단에다가 추가시켜줬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되는 거야. 또 지금 주어 자리에 부정어가 나오니까 동사를 부정하는 거지. 그럼 다른 가족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얘들아? 동그라미 친 거. collected랑 지금 added를 받는 거야 얘들아. 얘네들의 부모님들은 뭔가를 모아가지고 애들 식단에다 추가시켜줬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collect 해가지고 add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collected랑 added를 받는 지금 대동사 did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어쩔 수 없이 대동사는 앞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어떤 동사를 해석하는지를 잡아서 비동사 부분이면은 비동사, 일반 동사 부분이면은 두 동사, 이렇게 가는 게 대동사 파트 맞지 얘들아? 그리고 시제도 지금 과거니까 did로 지금 이제 연결시킨 거고. 됐어 얘들아.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인 거고. 자, 이제 5번 보자 얘들아. 5번 컴마 컴마 묶고 날릴게 얘들아. 그럼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ingredients가 주어고, 지금 head 플러스 pp가 지금 동사로 왔는데 동사 자리인 건 맞잖아 얘들아. 자, 수일치 가져갈 필요가 없지 얘들아. 태 head pp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얘들아? 수동이지, 그치? 근데 주어가 누군데 얘들아?
재료가 여기는 거야, 여겨지는 거야? 당연히 여겨지는 거지. 뒤에 목적어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일치까지 가져가서 were considered가 되는 게 답. 되겠어, 얘들아? 태에서 걸린 거잖아. 자, 이제 또 하나 힌트 갈게, 얘들아. consider이랑 believe랑 빈번하게 나오는 애들만, think랑 여기까지만 갈게. 얘네는 어떤 동사야?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맞지, 얘들아? 얘네들이 수동태가 가면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얘들아, 얘네가 수동태가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그냥 중학교 문법이 있어, 얘들아, 수동태 만드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 동사들이 지금 투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어. 투부정사가. 그럼 무조건 수동태가 돼야 되더라.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그냥. 이해되겠어? 문맥을 파악해도 능동수동을 잡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동사들이 수동태가 됐을 때는 투부정사가 바로 붙을 수밖에 없어지라. 그 수동태 만드는 공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바로 왔네, considering. 그러면은 수동태가 돼야 되네.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had, been 이렇게 와도 수동태가 아닙니까? 수동태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had been이냐 were이냐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제가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지. 태가 포인트였던 거야, 얘들아.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가. 이해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5번이 지금 태 파트에서 걸린 거야, 얘들아.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시제 파트가 아닌 거고 정답은 5번 가는 거지. 79번에 5번 됐어, 얘들아. 자, 이제 마지막 80번이다, 얘들아. 마지막 80번. 자, 1번 밑줄 보니까 투부정사가 밑줄이고, 얘들아. 자, 지금 일단은 어떻게 해서 틀렸을 수도 있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공부하면 더 착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leave 목적어 투부정사도 있어, 얘들아. 근데 그때 leave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남기다 뜻이야. A가 투부정사하도록 내버려 뒀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여기서 leave의 뜻은 뭐니, 얘들아? 떠나다 뜻이야, 얘들아. 떠나다.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은, 자, 이 사람은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는 거야. 떠난다는 거니까. 왜? 가르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둡니다. 떠납니다 뜻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종용법에 의미상 목적이 맞는 거고, 그때 내가 힌트 준 게 뭐 있었니, 얘들아?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두 가지를 보자고 했지, 얘들아. 첫 번째, 형용사종용법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뭐하기 위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적용을 시켜봐야 되라. 그래서 어떤 거를 적용시켰을 때 문맥이 흘러,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투부정사 자리가 맞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명사 뒤에 투부정사 왔을 때 이 두 개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다, 얘들아. 이것도 힌트가 되는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자, 얘들아. 부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자,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는 이제 뭐 얘랑 얘가 이제 그 병렬로 걸리는 거겠고. 자, 일단 여기서 테이크는 무슨 뜻이니, 얘들아? 지금 과목이랑 나왔으니까 수강하다 뜻이지. 어떤 수업을 듣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노멀리는 동사 테이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용사 부사는 자리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문맥을 파악해봐야 돼. 누구를 꾸며주는지.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꾸며주면 부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은 필요하지만 완벽한 논리를 이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어법 문제니까. 어법 지문이 내신으로 갈 때는 완벽한 논리를 가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법을 위해서는 완벽한 논리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지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되겠어, 얘들아, 2번. 자, 3번. 아까 나왔던 거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여기부터지, 얘들아? 그치? 여기부터 지금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해석은 먼저 해봐라, 얘들아. 여기서 끊어읽게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나왔던 despite랑 같은 표현이지, 얘들아.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 문법 잡아볼래, 얘들아? 여기까지? get, 목적어, 투부정사 나온 거고, 그냥 believe in은 한 덩어리다. believe를 쓰냐 believe in을 쓰냐 문제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얘들아. 그는 학생들이 믿게끔 만듭니다. 이때 get은 사역동사 개념이지, 얘들아.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그치? 그는 그의 학생들이 학생들 자신을 믿게끔 만든다는 거야, 얘들아. 뭐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심이야,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묶여서 얘를 꾸며주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 get은 무슨 대신이야, 얘들아? doubt 하면 추상명사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뒤에
have의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돼있어? 자, 병렬 잡으면은 얘랑 얘가 동그라미고 authority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당국. 그치가 당국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돼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들 스튜던츠 학생들의 부모님들이랑 그 학교 관계자들 얘네가 계속해가지고 의심은 가지고 있지만 니네는 니네 스스로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걔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맞지. 부모님들이랑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못 믿고 있는 거야. 의심이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니네들은 다른 사람이 의심하지만 니네들은 니네 스스로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개념이야 얘들아.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오는 게 맞다 해석을 해봤을 때. 되겠니 얘들아. 3번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 파트였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자 얘들아. 4번 위치가 나왔어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나온 걸로 계속 기준을 보면은 컷마디의 위치는 나올 수가 있지만 뒷문장이 어때야 돼 얘들아? 불완전해야 되는 거잖아. 자, 얘는 무슨 주어니? 가주어지 그치? 어찌됐든 간 그럼 가주어면은 진주어 그냥 없어 얘들아. 어찌됐든 간 얘가 하는 역할이니까 주어 동사 보어로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것 뿐이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럼 위치는 지금 쓰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관계부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얘들아 어디부터냐면 얘들아 여기부터가 한 문장이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4번을 논술형으로 풀어봐 얘들아. 주관식 서술형 답이 나와 얘들아 실제로. 자, 누구 날릴 거야 일단 얘들아. 지울게 얘들아. 여기가 지금 조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어디 묶고 날릴래 얘들아? as라는 부사들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날리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은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믿기 시작한 거야 얘들아? 뭐가 더 낫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위치는 뭐가 돼야 돼 실제로는? believe에 딸리는 접속사 대시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바꾸는 게 아니고. 되겠어. 어쨌든 문제는 풀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얘들아?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와서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이제 그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그럼 컴마 컴마 묶고 날리면은 당연히 believe 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해 되겠어? 정답은 4번이 나온 거고. 자, 5번 마지막 얘들아 간단하게 가자 얘들아. 어디 묶을래 얘들아? 명사 뒤에 분사나스가 묶고 prevent a from ing가 나오는 거고. 그래, 얘 부사 콤마 콤마 묶고 날리고. 그럼 주어는 누구야 얘들아? 데이트 얘들아. th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수일치 is가 맞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한 거고. 데이트 얘들아. 자, 강의는 마무리 됐고 아마 열 문제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찍을 것 같아 얘들아. 내신을 한 주 이제 미룬다고 했기 때문에. 되겠지 얘들아. 그리고 계속 지금 새로운 개념 나오는 거 있지 얘들아.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랐던 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그런 거는 질문을 꼭 해줘 얘들아. 자, 고생했어 얘들아.